화산시 단마주부들로 구성된 다섯 합창단. 문화, 언어는 다르지만 노래로 하나가 됐는데요. 친구들 만나고 스트레스 풀고 노래하면서 한국어도 도움이 돼요. 노래 많이 부르면. 색다른 무대와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하는 다섯 합창단. 대한민국에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녀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산 시내에 자리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리들을 더 꺼려야 된다고. 매주 월요일이 되면 센터 안 강당엔 합창을 위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노래에 앞서 발음과 억양부터 체크를 하는데요. 그러면 가방에 줄여야겠죠. 미소와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아니라 미소와. 자, 2번 한번 해봐요. 이 땅 위에 준비 둘 셋. 땅이 더 들리게. 이 왕이 아니라 이 땅. 셋, 넷, 둘, 셋. 10명 남짓의 단원들이 활동하는 다솜 합창단은 다문화가정 합창단인데요. 가까이는 중국과 일본, 멀게는 라오스까지 총 7개 나라에서 한국에 시집 온 주부들로 이루어져 있죠. 어눌한 발음에 억양은 조금 어색하지만 지휘자 손짓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줄여야 될 때는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 네. 네. 후렴에 갈 때는 이제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피아노로 더 작아지고 더 여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반주부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다가 멈추고 지휘를 보지 않으면 맞추기 어려워요. 목이 다 쉬었네요. 더 쉬었어요. 열심히 해놓은 표시예요. 네.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혹시 이제 여자들 집에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오늘만 기다릴게. 월요일 친구들 만나고 스트레스 풀고 노래하면서 너무 좋아요. 노래 배우시고 나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엄청 좋아졌어. 물론 저는 아직 실력 안 되지만 근데 노래 통해서 선생님은 우리 외국인이라서 발음이 잘 안 되고 발음 하나하나 다 잡아주거든요. 그 면에서도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사실 처음 합창단을 시작할 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축하할 수 있죠? 네. 지금 해보니까. 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올해로 다솜 합창단이 창단한 지 어느덧 4년. 지금에야 단원들이 악보도 조금씩 볼 줄 알고 발음도 많이 좋아졌다지만 한국어로 합창을 한다는 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단원들 대부분 음악 전공자도 아닌데다 한국말도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죠. 처음 합창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음을 맞추기는커녕 입도 떼지 못했고 올바르게 한국어를 발음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 반복해서 노래를 듣고 꾸준히 연습한 결과 이젠 가사도 외우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조금 느리고 더디지만 지금은 무대에 서서 다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온 나라도 쓰던 언어도 다른 단원들이지만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젠 제법 화음도 맞추고 지휘자와 호흡을 나누는 법도 압니다. 함께 하모니를 만드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아니, 복잡보를 빡 채우라. 참여하는 거 중요해요. 무대도 참여하는 거 중요하고 친구들 같이 모이는 것도 좋아요. 월요일을 기다려주세요. 예, 항상 월요일을 기다리고요. 좀 기대해요. 제가 발전하는 모습이가 좀 기대해요. 왜냐면 제가 노래가 처음에 합창 안 배우고 전에는 노래 진짜 못해요. 지금 한창 합창단 참여하면서 천천히 배정하는 거 모습이 보고 제가 좀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았어요. 연습이 끝나고 합창단 옛 단원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베트남 전통 음식인 쌀국수인데요. 요즘에야 동남아 요리 전문점이 많아졌다고 해도
가정주부들에겐 자주 없는 외식. 그런 그녀들의 살뜰히 챙기는 건 김찬규 지휘자의 몫입니다. 거의 일주일 바쁜 시간 빼고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정이 많이 가고, 네, 어떻게 하면은 더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노래로 더 즐겁게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푸릇한 기운이 가득한 봄입니다. 이렇게 그냥 오랜만에 단원들이 봄맞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오늘 화이트라이 맞잖아. 바르는 거 있어요, 언니? 다른 걸 뭐 있어? 나만 잘 살아면 되지. 나 우리 아들한테 바랬는데 우리 신한테 이제 포기하고 우리 아들 바랬는데. 한국이나 외국이나 엄마들의 주제는 언제나 가족입니다. 그 김치 치즈 한번 해야죠. 그럴까요? 그럼. 아. 요즘은 김치 치즈 안 하고 뭐라 하더라? 개구리 니달리. 아, 그래. 야, 개구리. 니달리. 니달리. 때론 친구처럼 자매처럼 챙기는 서로가 있어 행복한 그녀들입니다. 김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갈 땐 누구나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각자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며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 그녀들에게 다솜합창단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 한국 3년 왔는데 저기 그 여기 와서 애기 낳고 애기 좀 힘들어서 한국어를 배운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기 어린이집 보내서 언니들도 만나서 많이 통할 수 있어요. 이따네 나와라. 참여는 제일 중요하다. 집에 배 있어보다는 내가 노래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보다는 이따 나와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죠. 친구들 일단은 친구를 만들어도 중요하고 그 나중에 내가 배울 수 있잖아요. 짧은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손평신의 부부가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합창 연습이 있는 날 외에는 대부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손평 씨. 꼼꼼히 장부를 검토하고 영수증을 정리하는데 장난기 많은 평소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여기 저희 공장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저 따라오세요. 제 마치 남편이 현장에도 계시고 한번 따라오세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한 공장 안. 이곳은 순평 씨 부부의 일터입니다. 공장은 한창 천막 제조 작업으로 분주해 보이는데요. 봄철이면 주문 전화가 많이 밀려오는 편이라 순평 씨네 공장은 요즘이 가장 바쁩니다. 그래도 요즘같이 주문이 밀려들 때면 행복한 따름이라네요. 여기 저희 남편이에요. 자순인죠? 좀 인사해. 네, 잘 먹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건설용 천막을 제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 공장에서 사실. 그런데 앞으로 부족 원장이 많지만 저 꿈은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들고 많이 팔고 해서 뭐 나라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 잘했네. 지금은 국내에서 제일 가는 천막 제조업체가 됐지만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닙니다. 공장이 이만큼 자리 잡는 데까지는 아내 손평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여보, 그러면 나 우리 집에서 자기는 나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꼭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예, 사랑합니다. 고마워. 매사 밝고 긍정적인 그녀지만 남편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합창단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보듬는 친정 식구의 역할을 해줬죠. 17개, 18개 들어와. 다 빚이야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합창단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많은 또 친구들과 교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음악도 배우고 그런 게 성격도 더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19년 전 한국으로 산업연수 온 송평 씨에게 첫눈에 반한 남편 이혜일 씨. 두 사람은 열애 끌때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다섯 식구가 그렇게 오순도순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부부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이제 세 명 낳고 남편이 이제 공장 차려기 시작해 그때부터 힘들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돈도 없고 애 셋이 키워야 되고 공장 일이 도와줘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갑상선 항진종 약을 한 3년 동안 먹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저 지금 생각도 내가 대단한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 신혼인데. 그렇네, 여기 신혼이.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진 건데요. 세월 참 빠르다. 없는 살림에 새 아이 키우랴, 공장 운영하랴. 설상가상 남편이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얻게 되면서 손평 씨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텨냈고 어느새 억척스런 한국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처음 하고 왔을 때 진짜 된장 냄새도 맡고 김치도 못 먹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 나도 모르게 김치, 된장 같은 거 다 전통 싸가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이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한국 아줌마들 진짜 막 좀 그러잖아 애들한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국 아줌마가 됐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보니 그 시절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힘들지만 그래서 더 돈독했던 가족.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던 부부. 함께 고비를 넘긴 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부부입니다. 이제 다 잊을 것 같았는데도 이 사진 보면 다 떠오르네. 아, 그때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진짜 다시 뛰네요. 가슴이 뛰어. 아. 세월이 참 빠르다. 남은 세월 행복하게 공장 잘 해가지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며 좋은 일도 하면서 살자. 행복하게.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이지. 다음 날 아침 온양온천 역사 한쪽에 마련된 한국어 교실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교실 안은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한국 생활 3년 차인 타와빙캄 씨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열혈 학생입니다. 이곳엔 6개월부터 길게는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수업을 듣는 학생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이다 보니 이렇게 아이와 함께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빙캄 씨도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서 공부를 못한 터라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로 거기로 신혼 여행을 많이 가지요. 한국어 공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교실을 나서는 빙캄 씨.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그녀를 따라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얼마 전부터 빙캄 씨는 이곳 문화센터에서 한식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합창단원 도모코 씨와 수랭 씨도 보이네요. 요리 강사 선생님의 설명을 놓칠세라 열심히 메모하는데요. 오늘 배울 요리는 당마늘 구이와 참나물 무침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종류와 방법이 다양한 한식. 한국 생활 20년 차인 도모코 씨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몽골에서 온 수령 씨도 마찬가지. 어딘가 어설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국에 온 지 9년 차인 그녀도 본격적으로 한식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 서툴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주세요. 이 정도? 네. 괜찮아요? 뜨거워요? 어, 맛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식을 만드는 이 시간, 또 하나의 한국 문화를 배웁니다. 합창이 쉬워요? 한국 요리 하는 게 쉬워요? 노래하는 거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요리는 우리나라 요리가 우리나라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지지고 볶는 사이 어느새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빛깔이 무척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여러 나라의 손맛이 곁들여진 음식, 과연 입맛에 잘 맞을까요? 좀 짠 것 같아요. 간장 잘못 넣었어. 핑캄 씨도 완성된 요리를 맛보는데요. 갑자기 먹다 말고 음식을 담는데 누구에게 가져가려는 걸까요? 이거 우리 집에 한번 안 먹어봤어. 이거 했는데 우리 집에서도 너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냄새 약간 미늘. 엄마 먹으라 배추가 나왔어? 네. 너 먹지? 엄마 많이 드세요. 맛있어. 짠. 여기 있어. 요리 수업을 듣는 동안 교실 밖에서 아이를 돌봐준 시어머니를 위해 챙겨온 건데요. 참 살뜰한 며느리입니다. 반찬도 아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노력하는 며느리 이렇게 모습 보면 어떠세요? 아 예쁘네요. 너 이거 먹을 생각도 네. 못했는데. 이거 나까지 네. 차려오네요. 여럿이 해서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 근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 요리 수업이 끝나고 핑캄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때 친척들과 지인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기 때문이죠. 증상.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장을 보는 사람들도 북적이는 재래시장. 싱그러운 채소들은 어느새 봄 기운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오이도 사야지 참. 오이. 아줌마. 한 개? 한 개 가지고 돼? 아, 저 월남쌈 준비하느라고요. 이거 하나 주셔요. 피망. 아, 엄마 드릴게. 애기 잘 봐, 애기. 한국어가 서툰 핑캄 씨에겐 시어머니가 선생님이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두 사람이 시장을 돌릴 때는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전부리. 오늘은 따끈한 어묵이 발길을 잡았네요. 엉덩이 맛있어. 먹어봐봐. 이거 너가 먹어야지.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국에 와서 15kg 살쪘대요. 한국 음식 그렇게 맛있어요? 네, 한국 등 받으세요. 너무 아이고. 맛있어요. 김치찌개 그 좋아. 맛있어요. 된장찌개. 그 둘이는 입맛이 서로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입맛도 문화도 서로 닮아가며 더 돈독해지는 가족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은 저녁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월남쌈과 수육. 각국의 대표 음식을 대접할 예정이죠. 핑캄 씨의 고향은 라오스인데요. 베트남 요리도 곧잘 만들어 종종 해먹는다네요. 지금에야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녀 역시 처음엔 음식 문화 차이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꾸준히 가르쳐주는 시어머니 덕분에 이젠 한국 요리도 곧잘 하게 됐죠. 고기 그 쌍수하고 매니하고 같이 먹어.
미역국을 미역국 잘 끓이지 진짜 닭국이 트림 개띠국이 볶음 홍청어 볶음 생선 나 생선 뭐지 엄마 생선 그 생선 튀김 튀김 3년 전 한평생 함께하겠다며 결혼한 삥캄씨 부부. 그렇게 국제결혼은 생각도 못했던 한나씨에겐 참한 외국인 며느리가 생겼고 라오스라는 먼 나라에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아 그러는 건 어느 나라든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또 뭐 힘들어하면은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 거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같구나 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예. 이거를 스마스 봐. 여기다 조금 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월남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음식으로 잘 알려진 월남쌈은 이젠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로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요. 삥캄 씨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서인지 더 맛깔스러워 보입니다. 어떨 때 한국이 좋아요? 가족들, 아빠, 엄마, 남편, 동생이랑 삼촌, 가족들 다 좋아요. 많이 사랑해요. 드디어 준비된 요리가 하나둘씩 상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돼지고기 수육과 삥캄 씨의 월남쌈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예전에 비해 많이 보편화됐다곤 해도 어르신들에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동남아 음식. 삥캄 씨가 준비한 월남쌈이 과연 어르신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네, 찍어서 드셔야 돼요. 네. 맛있게 많이 드세요. 당연히 마상어는 얌전한데 내가 풀어 내가 한 건 다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두 순위로 이게 저 음식을 해가지고도 그래서 겸손히 먹으라고 저는 이렇게 쌌나봐 이렇게 두 순위로 고맙게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삥캄 씨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다행히 입맛 까다로운 남편 입에도 잘 맞나보네요. 이렇게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이 있어 삥캄 씨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우리 자식이다. 그 먼 나라에서 우리 가족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얼굴도 잘 모르고 가족도 식구들도 성격도 잘 모르는데 그냥 믿고 이렇게 와서 잘 살아주니까 너무 고맙죠. 예. 식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더 예뻐요. 예. 네. 다음 날 아침 수랭 씨의 합창단 동료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집 보내야겠어. 반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아유. 나는 자주 봐. 얼굴 보기 힘들어. 나 하자마자. 너무 오랜만. 첫날문에 월요일날 만나요. 우리도 할까? 그렇지. 월요일날? 하자. 10시부터인데. 하자. 10시부터 10시. 근데 인원이. 나와야지. 근데 인원 많았어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아직도. 할까? 할까? 쉬어. 꼼장석이야? 오늘은 집안 사정 때문에 합창단을 그만둔 옛 단원들을 만나러 온 건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반가운 인사도 나눴으니 우선 배부터 채워야겠죠. 혹시 뭐 맛있는 거예요? 여기? 언니 오늘 수학인가? 다 맛있어. 네. 다 맛있어. 아니 차비상 좀 콜라. 아니 차비상 콜라야지. 일단 아사시 라시벨. 아유 이름 왜 이렇게 길어? 마시. 하차하자 하지 마. 맛있는 거 좀 먹어. 나라도 다르고 서로 문화도 다르지만 한국에 와서 마음을 나눈 단원들. 합창단을 그만둔 이후에도 이렇게 종종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언니 동생과 함께 먹으니 왠지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손평 씨는 급기야 다른 사람의 음식까지 넘봅니다. 언니도 더 맛있어 보여. 나 눈이 자고 언니 초심 속을 그래 먹어. 아니다. 이거 다시 해. 지금 얼른 먹었대. 좀 부스러워. 저기 부스러워 생겼어. 우리 신랑 제가 밥 먹었는 거 봤나 했잖아요. 그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침 안 먹었어. 오늘 너 다이어트 실패. 점심 때는 제가 얘 세 시키거든요. 점심 때 텐텐텐 먹어야지 저녁에 얘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한국 아줌마들 밥이 힘이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래도 화면 풀었어요. 여기 영국이 먹었으니까. 하나 남네. 아 여기 먹으면 그럼 하나 남았어. 당연히 남았어. 빨리 언니 먹어. 언니 먹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결국 하나 남았던 양꼬치의 영광은 손평 씨에게 돌아갔네요. 기쁜 마음에 즉석 CF도 제안합니다. 한번 찍고. 이 언니 먹어. 맛있게 CF 들어가. CF 같이 영화 광고 비유 나오다. 자, 영광의 맛을 제가 맛이 어떻게요? 예. 그런데 식어버린 양꼬치가 빠지질 않는데요. 역시 언니들 웃음은 손평 씨 담당인가 봅니다. 나한테 그거 치과 영수증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나 치과 갔다 왔어. 그럴 수도 있어. 언니 기다려봐. 그러자 맛은 있어. 맛은. 맛은 있어. 맛이 언니, 있어. 세상 누구야? 맛있어요. 어떤 사이세요? 아, 우리예요? 네. 아, 우리는 그 다문화 센터에서 파란새 합창단 파란새는 우리가 활동했을 때 우리가 같이 활동하는 언니 언니들이에요. 언니들 언니 언니인데 동생들. 4년 전 창단한 다솜 합창단의 모태인 파란새 합창단. 오랜만에 그 시절 사진을 꺼내 보니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노래를 잘하진 못해도 한국어가 유창하진 않아도 합창단으로 활동하는 것이 즐거웠던 단원들.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더 각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새 이들은 서로에게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국 생활 접근과 좀 힘들잖아요. 여기 이주 여성이 그래서 그 노래 통해서 이렇게 또 스트레스 풀고 그 동생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공연할 때도 서로 이렇게 힘 내고 힘 서로 밀어주고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예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주 좋았어요. 여전히 합창단으로 활동하는 멤버도 있지만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는 단원들도 있는데요. 오랜만에 파랑새 합창단 때 즐겨 불렀던 노래를 불러봅니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엔 쥐가 될 테니까. 가사가 가물가물할 텐데도 여전히 잘 부르는 단원들. 합창은 이미 그녀들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한국 노래를 통해서 한국어도 많이 배웠고요. 방법을 노래로 이제 정하고 나서 전하고 나서 노래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이 도움이 됐고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이제 9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게 노래가 막 네. 노래도 희망하고 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날 오후 아세네안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일찌감치 다솜 합창단 단원들도 자리를 잡았네요. 공연에 앞서 리허설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이 공연을 보러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원래 노래 너무 멋지게 하는 건 아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은 처음이에요. 시립 합창단이 공연하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보는 건데 좀 이따 봐야죠. 아마 너무 막 감동받을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아산 시립 합창단. 다섯 합창단의 지휘를 맡은 김창규 지휘자가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리허설에 임하는 김창규 씨. 그가 단원들을 공연에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는 하모니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다섯 합창단 단원들에게 전문 합창단이 꾸미는 무대가 좋은 교육이 돼줄 거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제가 지휘자로 있는 합창 단원이 저의 공연을 보러 와주는 건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 오늘 잘하셔야겠네요. 예. 이제 활짝 웃으면서 열심히 해야죠. 예. 예. 드디어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됩니다. 공연의 첫 곡은 홀로 아리라. 그 어떤 곡보다 한국의 정서를 가득 담은 곡인데요. 이제는 단원들의 가슴에 와닿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 귀여운 율동에 가미된 곡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도 다섯 합창단에게도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선생님 원래는 우리 가르칠 때는 조금씩 무서운 걸 느낌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선생님 공연도 뭐 요동도 하고 되게 귀여운 매형이 정도도 있을 것 같아요. 놀리시진 않을 거예요? 아마 다음에 우리 노래 할 때 아마 선생님도 이거 돌리고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놀리려고요.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합창하면서 이제 시립 합창단 프로 공연 보니까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녀요.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손 모아봐요. 네. 자, 내가 외칠게요. 네. 밑으로 위로 할까? 위로. 오케이. 위로 내자. 오케이. 다섯 합창단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요일날 봐요. 네. 일요일 오후 공연이 끝나고 김창규 지휘자가 찾은 곳은 천안의 한 교회입니다. 그는 다섯 합창단 외에도 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데요. 보활 넓게 보활. 여기 지금 베이스 깔아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주님 사셔. 스타카토 빵빵. 김창규 지휘자의 합창단원 활동은 그가 지휘를 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기까지요. 지휘자 입장에서 노래를 할 때 다른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좋은 지휘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점점 그대로 샵된. 김창규 지휘자는 사람들에게 노래가 가진 감동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지휘자 덕분에 연습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정말 누구보다 사실 열심히 하시고 누구보다 성실히 하시는 모습에 사실 많은 대원들도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산시립합창단 공연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단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다섯 합창단도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열리는 공연은 개강 이후 처음으로 하는 외부 공연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합창단 3~4개 단원도 함께 설 예정이라네요. 펑이는 이제 처음 공연이라. 처음이야, 펑이 지금 처음이야. 수원은 베트남에서 성가대, 교회에서 성가대 이미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노래가 원래. 경험 있는 친구예요. 야, 너 노래 아무리 잘해, 우리도 선배야. 아, 그래도 노래 잘해, 그 잘해. 역시 긴장을 풀어주는 건 선배들의 몫입니다. 어쩐 일인지 무대 경험이 많은 아니 씨도 긴장한 모습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긴장을 푸는 데 역시 연습이 최고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박자에 불확실한 발음이지만 연습만이 하나의 하모니에 닿게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에 또 연습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녹음하는 거 이거 좀 듣고 연습하면 되고 같아. 이따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리듬을 네. 한번 리허설 좀 해야 돼. 사실은 어르신들의 앞에가 어르신들은 많아. 우리가 좀 어떻게 노래가 좀 발휘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노력해 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일 있을 공연의 관객들이 어르신들이라는 점도 다솜 합창단에겐 큰 도전인데요. 과연 무사히 공연을 해낼 수 있을까요? 나는 알토는 잘 안 되더라. 나 알토 괜찮아. 좀 낮은 거. 높은 거는 소프라노 좀 안 돼. 나는 낮에 거창도 많고 그리고 언니 많이 하잖아. 근데도 떨려요. 무대 올라가면 떨려요. 그때는 계속 물 마셔요. 떨어가지고 모두 마르고 계속 물병 들고서 물 마시고 진짜 목소리도 옆에 그냥 옆에 어떻게 끝나는 뭐 올라갔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저는 그래. 공연은 언제 올라가도 아쉬움이 항상 남는 법이죠. 내일 공연은 떨지 않고 연습한 만큼만 해내고 내려오길 소박한 꿈을 바라보는 단원들입니다. 완전 괜찮아. 완전 괜찮아. 그럼 되네. 나는 나 항상 이렇게 항상 올라오고만. 드디어 다솜 합창단에 공연이 있는 날. 하나, 둘, 셋. 여섯 명. 지금 여섯 명 있어. 자기 이름 있으면 저기 이렇게 앞쪽에 이름이 딱 없어? 시끄러워서 안 맞는 거야. 공연장으로 가기 위해 단원들이 모였는데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 오지 못한 단원들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복잡해요. 저희들은 다 엄마들이라서 9시 50분에 출발하는데 지금 10시 10분이요. 근데도 아직 애매한 친구 있어요. 다솜 합창단의 공연이 열리는 아산 동부노인 복지관. 서둘러 오늘 설 무대를 체크하러 나섭니다. 세 번째 축가. 그러니까 축하도 해가지고 네 번째. 차기 어려워. 네 번째 아름다움. 네 번째는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날. 근데 다섯 번째. 근데 축가가 축가가 세 번째 아니요? 네. 딴딴 바바방 준비. 넷 둘.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최종 리허설을 시작합니다. 11명의 단원들이 이 커다란 공연장을 과연 하나의 하모니로 올릴 수 있을까요? 공연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인지 실수 연발. 그래도 오늘 공연은 그녀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겁니다.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어린 단원들은 이제 아기 때문에 조금 나오기 힘들 때도 있고 아기가 아프면은 나오기 힘들거나 직장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면은 단원들이 이제 줄어드는데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연을 올리고 우리 단원들이 이제 즐거움을 느낄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대한민국이라는 먼 나라에 온 이주 여성들이
노래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문화를 배워갑니다. 비록 노래를 잘하지 못하고 한국어는 서툴러도 차츰 발전해 나가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대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다솜합창단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새로 도전 훨씬 힘나요. 한번 내고 또 새로운 무대 가고 좋은 거도 경력 더 싸고 너무 좋아요. 바빠요. 옷 갈아입어야 돼요. 이따 봐요. 드디어 그녀들을 향한 힘찬 박수와 함께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국의 대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죠. 다솜합창단이 노래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치일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렇게 너무 마음에 닿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도 틀리고 하는 데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는 아, 다문화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아, 그 노래 부를 때는 혹시 아, 내가 진짜 이 땅에 바빠가지고 이 땅에서 살라고 진짜 아, 대한민국에 살라는 거 너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저도 아, 이제 대한민국 사람 맞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아름다운 나라 노래 제목처럼 이제 평등하게 연대하고 그 차별 없이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른 모습과 다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다솜합창단이 바라는 아름다운 나라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를 아껴주는 친구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 다솜합창단에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저희 다문화 가정은 아무래도 좀 편견도 많이 받고 이 나라에서 어차피 저희 결혼하고 여기서 이민자 한국에서 이제 진짜 끝까지 살아야 되니까 한국 사람은 저희 편견 대주지 말고 저희 이 나라의 국민 단호하게 인정받고 그렇게 있으면 좋겠어요.